얼마 전에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위시하여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조건이 뭔지 압니까? 71%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결혼 상대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느냐? 그랬더니 너그러운 성격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낙 너그럽지 못하니까 가정에 들어가도 그렇고 사회에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렇고 너무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니까 답답하다 말이요. 그러니 모든 행복을 다 쉽게 깨트려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관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얕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당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다 보는 거죠. 이게 핍박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통에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면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친구들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정처 없이 참 유랑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심하면 끌려가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적의를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 이것을 관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사이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사람 뭐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관용이 아니고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일컬어서 관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씀 앞에서 주눅이 드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품지 못하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원수도 품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해줄 만큼 넓은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느냐 할 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용의 본질은 긍휼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으려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처지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관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과 씨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말했죠. 죽여라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고함 지르던 폭도들 모르니까 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은 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관용이란 말이요, 품는 거란 말이요, 용서하는 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 긍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이 뭐냐?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그랬어요. 혼자 살려면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려면, 어우러져 사는 삶을 살려면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마디도 했습니다.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우리 마음을 넓게 확장하는 것이 긍휼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의 심신을 고쳐주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긍휼로 넓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누구든지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이해타산에 예민합니다.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쉽게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합니다. 뭐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무리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가르쳐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에 나를 욕하고 나를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유는 조금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같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리라.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긍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관용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오죽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울릴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를 품어줄 만한 어떤 무슨 근거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머리에 하나님의 긍휼로 관을 만들어 씌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허물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용이에요. 이런 관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보고 형제에게 관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너그럽게 품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보여주라. 숨은 자리에서 남을 포용하지 말고, 가정에서만 포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그 마음 넓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감탄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표를 내라 그 말이에요.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있습니까? 뜻이 잘 맞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까? 심지어 해를 끼치는 자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들을 품어줍니까? 그렇게만 했더라면 지난 한 해의 삶이 훨씬 밝고 훨씬 더 건강하고
또한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우리의 나날이, 우리의 많은 날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침침하게 무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환경은 정말 잘못하면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교회 안에서 입고도 많은 세월을 서로 풀지 못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현상이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서 그런지 교회가 건강하고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서로가 반목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헐뜯고 하는 이런 참 아픈 그런 사례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품지 못하는지, 서로만 보면은 갈등하고 돌아서면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나를 품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은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날마다 성경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기가 아프게 듣고 설교 들을 때마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위선자를 가장 많이 양산하는 곳이 있다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게 교회가 안고 있는 약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에요. 우리가 중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역시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약함이 있고 부패한 인간의 잘못된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고 서로가 갈등하고 잘못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옥목사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중생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약점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언제 그것이 노출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잘못에 얽매여서 그 형제를 보지 마세요. 잠깐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우리는 그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형제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위험한 감정, 해로운 감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축복,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사랑이 증오를 극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서로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한 면을 너무 많이 보여주어가지고 사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관심 밖에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번 틀어지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상처 주고 나면은 두고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억할 거예요 아마. 어떤 교회 가보면은 뭐 사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형제의 약함을 끌어안아주는 것이 교회 아니요. 서로의 실수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교회 아니요. 품어주는 데가 교회 아니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서로를 오픈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가 품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참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살과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 아닙니까? 참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밖에 없지 않아요. 참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위로받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참 어떤 면에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가족만큼 가까우면서 서로 많은 상처 주고받고 서로 잘못하면 미워하기 쉽고 원수지기 쉬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살인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은 남편 간의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경우를 하루도 겪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는 하루 12번도 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사이, 부모 자식이라는 사이에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평생 마음의 분노와 적의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분노와 미움을 우리가 갖고 살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누구를 미워한다? 그렇다면은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누구를 가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밖에서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밖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무소를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형무소에는 갇혀있는 죄수도 힘들지만은 지키는 간수도 힘들어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미움의 감옥 속에 내 남편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밖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하는 거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한 생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극이에요. 끝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손해의 대부분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정치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어왔습니까? 경영 잘못하는 기업인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얼마나 그동안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왔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 파괴를 제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배속만 챙기는 몰입에 같은 인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돈 없는 서민이야말로 뭐 죽든지 살든지 집을 구하든지 구하지 못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아파트값 토지값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자기 이익속만 챙기고 가난한 사람 집 하나 얻으려면은 그야말로 평생이라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관용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관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결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관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서로가 우리가 상처주고 상처받고 손해주고 손해받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화려하고 그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았던 고통과 그 모든 상처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날만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좁아질 때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세요. 가정에서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까? 막 어떤 사람이 미워집니까? 그럴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주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크게 보이는 일도 조그마한 일로 우리 앞에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관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